네, 안녕하세요. 짜리와 공짱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게 청정원에서 출시한 우리쌀 양송이 스프 이거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이 스프만 먹자니 심심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모닝빵과 여기 있는 요즘 핫한 귀리 현미밥입니다. 스프밥이라고 하죠. 핫하게 이렇게 우리는 스프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는데, 우리 짜리 씨는 귀리 현미밥 안 먹어봤나요? 귀리 현미밥은 저는 많이 먹어봤죠. 귀리 현미밥을 여기다가 이렇게 풀다가 섞어서 안 먹어봤나요? 아니, 살면서 스프의 밥을 비벼 먹어보고. 원래 급식 먹으면서 많이 그렇게 먹는데 말이죠. 전 밥 그렇게 안 먹던데요? 일단 그러면은 한번 이게 네. 먹어볼까요? 일단 전 스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프가 맛있을 것 같은데. 짭조름하다. 스프는 일단 스프만 먼저 평가하자면 양송이 맛이 나요. 진짜 향이 나는데 중요한 건 나는 그냥 오뚜기 스프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아, 왜 그러세요? 청정원이 뭐가 됩니까? 그래도 우리쌀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포인트죠, 그렇죠? 몸에 더 좋을 것 같아, 좋기는 우리쌀이니까. 그리고 이제 양송이 그 향이 찌네요, 진짜 많이 들어간 느낌 들어갔나 봐. 그래서 좀 더 그냥 오뚜기 스프를 더 맛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무래도 많이 먹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우리 빵도 한번 찍어 먹어봐요. 이거는 어저께 홈플러스에서 같이 이제 사왔어요. 아, 모닝빵을. 이걸 다 홈플러스에서 사오신 거예요? 네, 그것도 홈플러스에서 이거 1,000원 하더라고요. 되게 싸요. 한 봉지에 1,000원? 네. 와, 싸요. 지금 방해꾼이 올라왔습니다. 우리 차차! 자, 내려가야지. 여러분, 안녕! 네, 차차! 차차 내려가기 싫다는데 걔는 내려보내겠습니다. 찍어서 먹어볼까요? 예, 한번 찍어서 먹어보죠. 맛있을 것 같아. 빵 찍어 먹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거 진짜 와. 맨날 맛있게 먹어요. 이렇게 먹는 거는 빵은 스프 찍어 먹으면 진짜 밥 도둑, 빵 도둑이, 빵 도둑. 역시 빵 도둑. 빵 도둑 하면 되겠네요. 차차 빵 도둑, 빵 도둑 들어왔습니다. 빵들 다시 한번 인사. 여러분 안녕. 네, 몽땅 씨 어때요 맛이? 솔직히 되게 단해. 모닝빵이 왜 이렇게 달아? 모닝빵이 몽빵 원래 단데요. 안 단가요? 근데 모닝빵이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파는 빵이랑 좀 달라. 너무 단해요 이게 진짜. 어떤 거 같으세요 짜리 씨는? 저는 그냥 맛있어요. 늘 먹던 모닝빵. 모닝빵 뭐 단맛 솔직히 나잖아. 그렇죠? 나요. 단맛 솔직히 나고 잼 찍어 먹는 것보다 스프츠 찍어 먹는 게 10배 맛있어요 진짜. 막 포도잼, 딸기잼 찍어 먹는 것보다.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버터 찍어 먹는 거죠. 어디 이렇게 호텔 같은데 놀러 가면은 버터 찍어 먹기 많이 해주는데 그것보다 스프츠 찍어 먹는 게 근데 너무 달아. 빵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. 빵은 뭐 난 이 정도 단 건 괜찮은 것 같아요. 난 귀리 현미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원래 제가 이거를 먼저 해보고 싶었거든요. 원래 저는 급식 먹을 때 친구들이 뭐라 하든 그냥 스프에 밥을 섞어 먹었던 사람이에요. 섞어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저건 너무 달아. 근데 보기엔 도전이라기보다는 원래 일상생활 하면서 일상적인 것들. 근데 이렇게 먹어본 사람 한절은 있더라고. 아니 최근에 유튜브 영상 많이 봤는데도 스프밥 먹으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. 여기 좀 많이 남았네. 반 덜어가겠습니다. 형이 나쁘지 않아요. 근데 다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자, 이거는 당신이 섞으세요. 네,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먹고 싶어요. 밥 비벼가지고. 아이, 먹어야 됩니다. 네, 이게 컨텐츠를 위해 다 먹겠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맛있어요. 나 저거 모닝빵이 너무 달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가 않네.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. 먼저 드셔보세요 빨리. 빵 이렇게 먹고. 저는 비볐습니다. 되게 근데 생각이 이게 좀 리조트 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그리고 먹어봤어요. 저는 많이 먹어봐서 맛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. 왜냐면은 아플 때 죽보다는 나는 스프밥이 맛있더라고. 그러니까 근데 발음이 리조 뭐라 했죠? 리조또요. 아, 리조또라고 하는 거예요? 리조트라고 했을까봐?
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로봇도 아니고. 훨씬 낫다. 이게 훨씬 낫다. 난 이게 훨씬 낫다. 그래? 이게 사실 이스프가 좀 오뚜기일 거보다 달아. 달아서 이 밥 안 단 밥이랑 먹으니까 훨씬 낫다. 나중에 한번 저도 한번 귀리 현미밥을 해보겠습니다. 빵하고 찍어 먹는데 확실히 맛있더라고요. 이제 아 맛있다라고 느꼈거든요. 스프 먹을 때는 솔직히 몰랐어요. 맛있어. 먹을 때는 이게 그냥, 더 맛있어. 아 그냥 스프만 먹기에는 좀 맛이 좀 그렇게. 근데 단맛이 들어가면서 더 맛있었거든요. 저는 모닝빵을 먹으면서. 근데 이 후식감 밥 한번 비벼 먹는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나 아무리 이렇게. 아이 먹어보세요. 맛있습니다. 영양가 듬뿍. 이거요? 어 귀리랑 현미 그러니까 얼마나 영양가가 말 실수한 것 같은 영양가 듬뿍이라 하셨죠. 스프가 영양가 듬뿍? 그래요. 스프가 이거 루 스프가 뭘로 만들어졌는데? 루로 만들잖아요. 밀가루 덩어리. 밀가루가 영양가 듬뿍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. 영양가 있습니다. 드세요.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쌀 양송이 스프라는 거 우리 쌀가 양송이가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영양가 있을 것 같아요. 없진 않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솔직히 와, 빵보다 낫지? 야, 솔직히 말고 아, 뭐 빵보다 낫을 수 있지. 그거는 이제 개인과의 차 기호 차이, 기호 차이인데 오, 이게 존맛이다? 아니야 다시는 이렇게 안 먹을 거야. 에헤이 차차 또 올라왔구나. 이리 와요. 내려갑시다. 네. 차차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하는 만큼 오늘만큼은 아쉽지 않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편이에요. 맛이 없어도 끝까지 다 먹어요. 근데 몽땅씨는 안 그러잖아요. 그쵸? 남기잖아요. 다 먹어요. 다 먹는다고요? 네? 남기는 것 같던데. 잘 먹습니다. 맛있네. 어, 나 이거 맨날이라도 먹을 수 있어.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 먹을 때 끝까지 다 먹냐 이거 여쭤본 거예요. 맛없는 거? 맛없는 거다. 근데 내가 네 종류 샀어. 예를 들어서 순대국밥인데 아, 순대국밥 웬만해서는 다 맛있잖아요. 근데 5,000원짜리 샀는데 어? 한 숟 떴는데 맛이 없는 거야. 해도 뭐 한 반 정도 먹었는데 어느 정도 불러 그럼 더 먹을 거예요 안 남길 거예요? 억지로 먹으면 안 돼요. 아 왜요? 억지로 먹다 체해. 억지로 먹다 체해. 나는 근데 저는 솔직히 끝까지 먹어요. 왜냐면 다음부터 그건 다시 뒤도 안 들어볼 수 있으니까 나이만큼 먹고 먹어봤고.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그렇다 합시다. 맛있어. 되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런 걸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막 어 되게 어 좀 형용할 수 없는데 맛있긴 맛있다라고 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? 자 솔직히 말해서 김치 하나 올려서 먹고 싶어요. 별로야. 아 저희 불청객 계속 찾아오네요. 불청객 또 왔어? 또 왔어. 차차는 사람 먹는 걸 좋아해서 큰일이야. 어렸을 때 길에서 데려왔지만 누군가가 사람 먹는 걸 엄청 줬나봐요 애한테. 그러니까 사람 먹는 거에 냄새 맡으면 야옹야옹 하면서 달려들어야죠. 내 거 왔다든지 왔다 내 밥 왔는가 하면서. 아니 근데 스프 그냥 스프 찍어 먹는 거 맛있는 것 같아요. 빵하고 스프는 진짜 어울리는데 밥하고 스프는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. 그럼 만약에 집에 거부러워요, 아픈데 뭐라도 먹어야겠는데 밥이랑 스프밖에 없어. 아, 그럼 뭘 먹을 거야? 그때는 먹는다. 그 정도 돼야 먹는다 스프밥. 그냥은 먹는다 스프밥 아니고. 그렇지. 그냥 아프지도 않고 집에 먹을 것도 많아. 근데 스프하고 밥이 있네? 어, 밥 말아볼까? 아, 아니 그건 아니죠. 라면에 밥 말아먹는 걸로. 내가 비유가 너무 셌나요? 라면에 밥은 당연히 맛있지. 나 1순위인데 그쵸? 근데 그거 이게 근데 몽땅이에게 묻는다. 나는 라면과 밥이 있고 스프와 밥이 있다. 뭐를 먹겠습니까? 아플 때 솔직히 라면은 좀 많이 자극적이긴 하잖아. 아플 때는 이게 조금 더 덜 자극적이어서 괜찮아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내 몸을 생각해서 아, 아픈데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스프 밥을 드세요. 맛있습니다. 뭐 아프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제가 말을 못해요. 그냥 자기가 아프다 아파서 스프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 뭐라고 했어 제가. 근데 나는 예를 들어 감기 걸렸다. 어 몸 추워. 근데 집에 라면밖에 없어. 아 나 아픈데 라면 못 먹어. 이게 아니고 아픈데 따뜻한 라면이 라면 한번 먹을까?
근데 아플 때 진짜 약간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게 뭐랄까 소화 능력이 떨어질 때 근데 라면이 좋을까? 모르겠어. 난 솔직히 모르겠어. 이게 뭐 내가 그런 그쪽에 지식이 있는 게 아니어서 난 모르겠어. 하긴 이건 맛있다는 거 빵집. 당신 조리과잖아. 근데 갑자기 그게 왜 나와요? 음식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지. 이거 아니야? 당신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? 당신 한국인이잖아. 싸네. 가끔 싸. 아무튼 내가 한 숟갈 더 떠먹어보겠습니다. 혹시나 해서 이번에 맛있어졌나 그죠? 스프가 밥에 스며들었나. 그래서 한 숟갈을 이게 스프 오래 이게 담가놨다가 먹으니까 촉촉해. 똑같아. 똑같이 라면 맛 더 그리워. 아, 라면만 먹고 싶다 진짜. 진짜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리뷰하는 거니까 맛있게 먹는 와 이게 시청자 뭐 주수가 많아진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와 이 존맛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. 나 솔직히 그거 아닌 것 같아. 존맛 아니야 이거. 그냥 스프만 따로 먹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. 길이 현미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. 아 근데 식감이 그 식감 난다. 길이 현미여서 길이 현미가 딱딱한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옥두수 옥수수 그쵸? 그 식감 나죠 그쵸? 식감 씹는 재미는 있어. 그렇지 그렇지 맞지 내 말. 맛도 있다. 끝까지 맛있다고 고집하는데 아니 나 진짜 지금 맛있다 안 하고 먹고 있어. 끝까지 있자. 친구들이 학교 급식 먹었는데 스파이다 밥 비벼 먹는데 꼭 특징 있어. 고집쟁이들이 고집쟁이들. 나 no. 얘처럼 끝까지 올라오자 고집 있어. 이 모닝빵 먹겠다는 그 고집 하나로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. 내 모닝빵 하다가 이 할다가 이 깨물다니까 내 우리 아들 깨물어 이게. 할지도 마 이놈아. 할지도 마. 역시 스프랑 빵이 어울려 진짜. 이거는 굿 초이스.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스프는 단맛이 강해서 빵이랑 솔직히 오뚜기를 비벼 먹는 것보다는 좀 너무 달아서 좀 그래. 만약에 스프밥 드실 거면은 진짜 오뚜기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것도 맛있어. 근데 단맛을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뚜기 스프밥을 추천드립니다. 저는 다 먹었습니다. 와 빨리 또 먹었어요 진짜. 깨끗하게 먹었죠? 맛있어. 이게 약간 조금 포만감도 좀 들고 근데 배는 좀 빨리 꺼지긴 하더라. 언제 꺼졌어요? 난 채워갔는데 퍼졌다네?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나는 짜파게티 엄청 먹고 싶은 거야. 짜파게티 이렇게 두고 내 것만 끓이자니 또 뭘 할까봐 이제 몽땅 시켰다 끓인다고 했는데 이걸 안 된대. 공복에 이걸 먹어야지 맛있게 찍힌다고 해서. 근데 저는 지금 공복에 먹은 사람으로서 스프밥은 비추다. 차차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커 보이지만은 이렇게 작습니다. 이거 지금 생후 4개월? 추정됩니다. 처음에 언제 태어난지 몰라서. 자, 타자. 그렇게만 안 되지. 처음에 꼬리가 얘 꺾여 있어요. 왜 꺾여 있냐 했더니 그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어미의 그 고양이가 영양분이 충분치가 않아서 애들이 이렇게 꼬리가 꺾여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대요. 근데 뭐 사는데 지장은 없고. 그게 궁금하지 않고 그냥 언제 태어난지가 궁금. 더 오래되니까 오래가 또 먹으니까 옥수수 스프 먹는 것 같다 이제. 맛있지? 식감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근데 아까는 이게 스프밥 비추다인데 오래되니까 이제 길들여져 가는 거야. 아 그런 건가요?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. 먹다 보면은 맛있어지는 거야. 이게
먹다 보니까 어 비추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가물가물해. 애가 이지 어? 나 저 사람이 아 그 아마 이게 지금 연애 아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썸 타신 분들 아 저 사람이 근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약간 그런 맛이에요. 그런 맛. 난 나도 저도 클리어했습니다. 클리어했어요. 빵도 클리어하고 그래서 밥도 클리어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스프밥 끝까지 먹을 수는 있다. 막 역한 그런 게 아니에요. 친구들 먹을 때 아 저 뭐야 이랬거든요 학생 때.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스프는 굉장히 달아요. 양송이 우리쌀 양송이 크림 스프 이거 청정원 거는 굉장히 답니다. 말아 드실 거면은 역시 어디라고 했죠? 오뚜기? 그쵸 오뚜기로 드세요.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은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우리쌀 양송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홈플러스에서 1,000원에 팔더라고요. 1,000원밖에 또 안 해. 그래서 우리 애가 근데 또 아침에 아 자꾸 내가 미역국 끓여주고 김치찌개 끓여주고 된장찌개 끓였는데도 애가 편식을 한다. 이런 것도 1,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해서 해줘도 원래 애들이 초딩들 이게 좋아하잖아요. 어린애들이 그래서 어린애들 해주기엔 좋은 것 같아 이게. 그랬다 혹시나 우리 애가 밥도 안 먹는 애야 막 입맛이 까다로 그때는 희한하게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좋아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. 근데 이거 일단 밥 한번 비벼주면은 또 옥수수 스프 식감이기 때문에 잘 먹지 않을까. 하지만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초딩들이 왜 우리 어리니까 우리 어른들은 역시나 찌개 김치찌개 귀엽게 먹죠. 그쵸? 된장찌개 귀엽게 먹죠. 그쵸? 우리 입맛은 그런 거지. 꼭 이런 양식이 때로 먹으면 좋지만 맨날 먹으면 좀 질릴 거란 말이지. 그쵸? 가끔씩 먹는 건 좋다. 그쵸? 아, 너무 끊는 소리 너무 심한데? 끊는 소리 너무 심해요? 하지만 이것도 아까워서 자 네, 식사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스프와 밥 이 다 먹은 밥 그리고 모닝빵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먹는 예 먹는 리뷰를 해봤고요.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방송을 마칩니다. 아니 그러면 저희 짜리와 몽땅이었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. 안녕. 됐어요?